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연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지금 80만 유튜브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80만 유튜브가 난데없이 계정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진보진영 유튜브 채널 중에 맏형격이고요. 그리고 80만의 영향력을 자랑하면서 화끈한 그 현장의 응징 취재를 했던 네. 그런 채널인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던 그런 채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단 뭐 예. 내가 정권을 잡으면 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정권이래. 예. 참 영부인이 정권을 잡는 모양이죠. 하여튼 내가 걔가 정권을 잡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긴급 서브 채널을 만들고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서울의 소리가 계정 폐쇄가 됐습니다. 왜 이런 네네. 결과가 생긴 건가요? 여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극우 패륜 유튜브 안정권 일당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예. 서울의 소리 계정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제 이런 공언을 한 바 있는데 예. 저희 생각은 지금 아크로비스타 앞에 그 집회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좀 신고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게 되면서 안정권과 또 예. 김건희 팬카페 등등이 신고를 독려하고 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네, 그런 상황이 있죠.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계정 폐쇄가 됐다는 건데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계정 폐쇄 이전에 먼저 수익 창출이 정지됐잖아요. 네네, 한 달 전에 저희가 수익 창출 중단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일주일 전에는 라이브 중단이 또 되더라고요. 어떤 예예. 그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편집 영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죠. 예예. 그런데 이제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계정 해제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도 알게 됐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계정이 해제가 되면은 이건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 80만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80만 구독자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부계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부계정에는 지금 한 3만 몇천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그래서 80만 대군이 순식간에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뭐 계정 폐쇄로 그런 과정 중에서 있었던 내용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거의 분석보다도 지금 네.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들이 어떤 방송을 봐야 서울의 소리의 방송을 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제목이 좀 길어요. 근데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라는 예. 저희가 부계정을 만들었어요. 예.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라는 부계정을 만들어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크로비스타 집회 현장을 그 채널을 통해서 존경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도 좀 구독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신청을. 자, 네. 지금 저희가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 구독자가 4만 지금 700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네네. 일단 그 서울의 소리 계정은 구독 취소는 하지 마시고 유지는 네. 해주시되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언제 될지는 네.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 영향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를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윤석열에게 어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었죠. 지난주 예. 지난주에 양산 사자 앞에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예. 뭐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가 벌어지는 판이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거는 사실상 그 집회 자체를 이제 옹호하는 거고 예. 그
그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는 대통령 입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사실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판단을 내려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검사들이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는 예.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희는 봐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안정권이랄지 그다음에 김상진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의 팬클럽 회장까지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정권이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그 운영을 하면서 정권 유지와 그 다음에 상대 진영을 탄압했던 그런 수단으로 예. 서북청년단이 그렇게 그 운영이 됐었잖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금의 상황을, 과거 서북청년단의 상황하고 크게 뭐 다를 거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서 집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이 좀 참여 연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네네. 저부터 방문하도록 네네.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 편성 국장님도 네. 시간이 되면 들러서 네, 연설도 좀 해주시고 네, 아예 거기서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오히려 민주화의 성지가 아크로비스타 앞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한테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공감TV가 사실상 굉장히 큰 곤욕을 겪고 있죠. 그 네. 전임 대표의 독단으로 지금 80만이 넘는 채널이 사실상 거기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데를 의존하지 않고 지금 서울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네네.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선 저희가 이제 일시 후원은 저희가 국민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잠깐 예. 뭐 국민은행 계좌를 이제 불러드리면 국민은행 794001-04-0441 예. 여기로 이제 일단 일시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794001-04-1540411. 그리고 이런, 예, 예. 이런 계좌도 있지만 전화 후원도 사실 굉장히 손쉽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후원은 저희가 1877-1590번입니다. 예. 1877-1590. 예. 1877-1590으로 전화 예, 예. 후원을 해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네. 빨리 우리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네. 정기 후원이 절실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은 ihappynanum.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기 예. 후원을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링크를 지금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요, 수시로 네. 저희들이 다양한 곳으로 이 정기 후원 관련되어 있는 링크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채널들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서울의 소리 그리고 초심님은 뭐 누가 말해도 이 검증이 돼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네.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네. 경찰의 수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향력을 거세시키기 위해서 채널 자체를 폐쇄시키는 이런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네. 우리 그 이득신 작가님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략 1200여 분께서 경청하고 계신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희 그 서울의 소리 이제 초심 백은종 대표님은 지금 20년이 넘게 계속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을 이제 계속 시민단체 역할을 계속 해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초신님이 시민단체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사까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초신님은 뭐 민주진보 시민단체에서 이미 검증이 되신 분이고 20년 넘게 이렇게 이런 뭐 독재와 싸우고 그다음에 적폐 세력들과 계속 그 싸워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수대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그 서울의 소리 좀 많이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후원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연대의 손이 더 든든하게 서로를 얽어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꼭 현장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끊어버렸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글쎄 이제 이게 아까 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서북 청년단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승만 정권 때 뭐 정치 깡패들도 많이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서북 청년단은 이제 이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극우 인사들이 모여 있던 곳이 서북 청년단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남한에 있던 그 정치 깡패들 이용한 게 백골단이니 따벌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민주 인사들을 많이 탄압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4.19 때도 보면은 고대생들의 그 이정재가 예. 그 갑자기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4.18 폭행 사건. 그렇죠. 4.18 사건인데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었어요. 예. 자, 그런 일들이 그 바로 그러니까 그 경찰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을 쓸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외곽단체 아니면 위장단체를 동원해가지고 탄압하는 수단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독재 정권 역시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단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제가 이런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정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도 역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요. 예, 몰아가서 신고. 아니 사실 그 유튜브에서 우리 그 김성수님 저 같은 경우 저님 맨날 저가 저보고 이제 뭐 욕한다고 뭐 피때는 노란딱지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 욕해도 노란딱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는 욕하기 전에 네. 제목만 띄워도 노란딱지. 네, 저도 방송 시작하면은 바로 노딱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니 그런 정도인데 민주진보진영 같은 경우는 신고를 무조건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뒷짐지고 한 발 물러서서 점잖은 척해서는 안 될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맞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 위기에 몰려있다 생각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단결을 해서. 저, 그, 뭐, 맨날 이 애들은 보면 욕을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무슨, 욕으로 지은 집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신고, 아니, 그런 사람들 버젓 대출돼도 100번 대출돼야 됐을 겁니다. 그렇죠. 대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 가세현 그때 셧다운 시킨 거와 예. 사실 저,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